두 팸에서 그냥 맡고 있는 준우입니다. 안녕 자기야. 오프 타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그랬었어요. 뭐 기쁘다기보다는 내가 뽑혔나? 막 이런 기분밖에 안 들었어요.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. 어렸을 때는 요리사, 그리고 축구선수, 야구선수, 수영선수, 뭐 파일럿, 컴퓨터 프로그래머, 가수, 연기자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배웠었거든요. 꿈이 굉장히 많았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을 배우면서 이쪽 분야가 나한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찰나에 이제 춤이랑 노래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 더 매진했던 것 같아요. 스포츠맨 준호 군은 데뷔하고 나서 스포츠 선수 저희가 들어온 적은 있는지? 야구 선수 한번 들어왔었습니다. 아 정말요? 근데 야구를 많이 평소에 즐겨 하시나요? 리틀 야구단. 포지션은 뭐죠? 잘. 저는 타자. 아니 타자도 많고요. 저 도루. 아니 포지션. 제껴 번호 제껴. 저 그냥 벤치를 시켰어요. 우선 가수하기 전에 연극을 한다고 했었거든요.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. 너 이거 분명히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처럼 그냥 짧게 하다가 그만둘 것 같다.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 쌩고집을 부려서 반년 동안 설득을 시켜서 겨우 연극을 할 수 있는 학교로 갔어요. 그래서 연극을 또 반년 정도 하다가 제 가수로 이제 한다고 다시 마음을 바꿨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.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.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. Don't you remember you told me you love me baby. You said you'd be coming back this way again. 멋있다. 네.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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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, baby, I love you. I really do. 준호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자기 비하를 해요. 왜? 그러니까 어떤 비하? 그러니까 심각해져요. 난 왜 여자가 없지? 야, 내가 언제 그랬어? 난 왜 이럴까요? 와, 좋았어. 아니 그러면 그럴 때 처방이 그냥 단순히 참자. 처방이 좀 다르죠. 자신감을 처방. 주죠. 너도 잘났어. 멋있어. 너도 여자가 꼬일 거야. 걱정하지 마. 꼬일 거야.
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 솔직히 아니죠.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. 사실 당연히 남자라면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 뭐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한테 잘 못했어요. 항상 툴툴대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싫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을 제가 잘 못 대해서 부끄러워서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, 여자한테. 저보다 눈이 큰 여자가 좋긴 하겠죠. 왜냐면 저는 저보다 반대인 분을 좋아하니까. 안녕, 자기야. 자기야, 사랑해. 아, 내가 오늘 웃겨야 돼서. 아프지 않게.